먹는 양을 줄이고 운동 칼로리 늘리는 칼로리 중심의 다이어트 패러다임으로는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없습니다. 단기적으로 살을 빼지만 몸이 더 안 좋아지고 식욕은 더 불안정해집니다. 이 강의를 들으시고 몇 가지 습관들을 고치신 분들은 살이 빠지는 것은 기본입니다. 컨디션이 좋아지고 식욕이 안정적해지고 아침에 몸이 가볍고 기분도 좋아지고 평안해집니다. 체지방이 몸에서 과잉 축적되는 것은 증상입니다. 혈액 속에 있는 인슐린 농도가 충분히 낮을 때 우리 지방세포 안에서 이런 체지방 운행소들이 활성화되어서 이 중성지방을 하나씩 쪼개서 분해할 수 있다. 사실 이렇게 지방이 타는 것은 우리 몸에서 평소에도 일어나고 있으며 굉장히 많이 일어날 수도 있었던 작용입니다. 이 클래스1 강의에는 제가 지난 7년 동안 다이어트를 연구하면서 얻어온 결론들을 핵심만 담았습니다. 6가지 습관 변화를 중심으로 대사를 고치고 건강하게 장기적으로 다이어트를 유지할 수 있게 만드는 방법인 스타일스 다이어트를 이 강의를 통해서 알려드릴 겁니다. 지금부터 스타일스 다이어트 12주 실전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. 저는 다이어트계의 마이클 조던이 되고 있는 최경입니다.